지긋지긋한 뱃살 너무 빼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번 영상에서 뱃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뱃살을 빼기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팁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 복근은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만큼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뱃살을 빼고 싶으면 우선 식단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단을 할 때는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걸 먹었더라면 그 이상한 것부터 끊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아, 그러면 운동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식단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거지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20대 후반이 가서는요 정말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식단만 죽어라 한다고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결국 근육은 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뱃살을 빼기 위해 식단만 할지어도 꼭 운동과 같이 해야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롱런으로 봤을 때 그리고 효과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먼저 이 뱃살을 빼는데 중요한 요소와 그 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죠? 건강에 안 좋은 거, 맛있는 거 이게 뭐냐면 뭐 패스트푸드 그리고 뭐죠?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아니면 뭐 튀긴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떡볶이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다 안 좋냐라고 물었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내가 만들었냐에 따라 햄버거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게 만들면 좋은 햄버거가 될 수 있고요. 뭐 피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나쁜 재료로 나쁘게 만들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보통적으로 이게 밖에서 이렇게 사 먹는 그러한 것들은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걔네들은 먹으면 안 되지만 아 저 근데 떡볶이 너무 좋은데 어떡해요?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뭘로?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그걸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먹어도 It's oka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다 버려. 집에 과자 같은 거 있다. 다 버리세요. 그럼 집이 막 통통 비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배고픈데 어떡하죠? 당연히 그 다음엔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채워둬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게 그럼 건강에 좋은 거냐? 홀푸드,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생식이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땅에서 다 나오는 것들, 뭐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뭐 있죠? 뭐 견과류도 그렇고 씨앗류도 그렇고 고구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은요 일단 있는 그대로 건강한 애들이에요. 그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들, 그 단백질은 육류나 아니면 생선에서 먹을 수 있겠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을 보다는 건강한 지방들, 그래서 뭐 아보카도라든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뭐 코코넛이라든지 생선 이러한 좋은 지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위주로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고 평소에 먹는 음식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물을 마시는 건데 내 물통을 갖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물을 마시는 것과 내 물통을 갖는다는 거가 좀 차이가 뭐냐면 물은 그냥 내가 마실 때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먹고 싶어도 안 먹게 돼 있어. 그러면 계속 물은 적게 먹고 다른 걸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물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그렇게 안 먹고 싶어도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물을 먹게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기진다든지 아니면 입이 궁금할 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물을 먹었을 때 그런 포만감을 채워줄 수도 있고 물 자체가 우리가 많이 마셔줘야 되잖아요. 너무 안 먹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 갈 때 뭐 친구 만나러 갈 때 아니면 뭐 미팅 갈 때 이럴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거고 물통이 너무 조그마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마시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적어도 500ml짜리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다니면서 편히 물을 마시기가 좋고요. 이 또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탄산수 있죠. 그 설탕이나 이런 거 따로 들어가지 않은 탄산수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몬을 넣어서 먹어요. 그러면
탄산음료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산음료를 안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 살도 빠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좋은 습관이 뭐냐?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건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커피예요. 그래서 당연히 블랙커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아침에 한번 먹고 그리고 점심 후에, 그래서 2시 정도에 이렇게 하루에 두 번 먹거든요. 이 커피는요, 비단 이 향산화 효과가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체지방 분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운동하러 가기 전에 먹어도 효과적이고, 아니면 뭐 커피가 아니라면 녹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만 여러분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면 뭐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또한 이 따뜻한 차를 먹으면요, 이 천천히 여러분들이 또 이게 좀 채워주기 때문에 이 군것질을 하는데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막 뭐 먹고 싶을 때 그때 그런 루이보스라든지 아니면 뭐 히비스커스라든지 이런 차를 마시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순간에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간식이 땡기는 욕구를 좀 누를 수 있으니까 꼭 차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뱃살을 빼기 위해서 좋은 팁 두 번째로 제가 건강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미 건강에 좋은 걸 먹으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간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먹기가 쉬워야 되고 그냥 씹고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 뭐 한번 먹으려고 하는데 뭐 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결국은 안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룰은요, 무조건 먹기 편한 거, 그냥 씻고 놔두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여기 보면 방울토마토 그냥 씻고 놔두면요 그냥 손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이 제철의 방울토마토는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그 다음 또 제가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는 당근과 샐러리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 들지만 이게 또 먹는 게 또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막 생리전이 땡기고 이럴 때 그냥 먹는데 채워주는 역할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먹다 보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좋고요. 그 다음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과일이겠죠. 그래서 뭐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사과, 특히 제가 단 거 땡길 때는요 이렇게 사과나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 이런 욕망을 좀 누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건강 간식과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 식량을 놔두는 건데, 제가 흔히 이제 이머전시 푸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머전시 푸드의 특징은 내가 정말로 바빠, 어디 가야 되는데 뭐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럴 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는 거고, 건강 간식도 이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나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자주 즐겨 먹는 게 바로 이 견과류거든요. 근데 이게 믹스드 견과류예요. 그래서 하루 견과 라든지 이런 거 사 먹기 쉽죠.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 특히 이 퀄리티가 높은 거일수록 여러분들이 양은 적고 그리고 되게 하여튼 따로따로 낱개로 먹으면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은 이 견과류를 먹으려면 좀 골고루 다양히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여러분들이 종류별로 하나씩 사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보면 호두, 피칸, 뭐 피스타치오, 그리고 뭐 캐슈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넣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아몬드를 즐겨 먹긴 하나 제가 지금 아몬드 우유를 마시고 있어서 이게 아몬드만 먹어도, 이게 아무리 아몬드가 좋아도 그것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먹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훨씬 가성비 있게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 이머전시 푸드, 비상 식량으로 너츠 놔두면 좋고요. 아까 제가 단 거 얘기를 좀 했는데 저도 단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자연식물 주의 식단을 하다 보니까 단 게 안 땡겨서 잘 안 먹지만 제 룰은 이 다크 초콜릿 70% 이상만 먹거든요. 그래서 70%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 성분, 이 항산화에 좋은 것들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근데 다크가 약간 80% 지금 85%가 되면요 맛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안 먹게 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상식량들 특히 영화 보러 갈 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여러분들 100% 막 탄산음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팝콘 이런 거 사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그거 대신 견과류,
그리고 레몬물 들고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러면서 뱃살을 빼면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어떤 거냐? 뭐 냄새 별로 안 나고 소리 잘안 나고 가방에 넣어가기 쉬운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챙겨가면 되니까 팁으로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틴 쉐이크, 프로틴 바 먹어요. 먹는데 막 이게 막 중독돼서 먹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내가 정말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제가 필요하다. 그럴 때 먹는 게 바로 보충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 그리고 나서 단백질 보충제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 힘이 없다. 근데 밥을 먹긴 애매해. 그럴 때 단백질 이 바, 프로틴 바를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건강한 건 습관에 들이는 게 좋지만 내가 중독이 되게끔 안 좋은 게 중독이 되면 좀안 좋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즐겨 먹는 이 단백질 바 같은 경우는요. 한국 제품들은 지금 아직도 좀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설탕이라든지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외국에서 많이들 좀 시켜 먹고 있는데 뭐 아이허브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허브 추천 코드 놓을 테니까 나중에 구매하실 때 그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제가 요새 먹는 게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좋긴 좋은데 너무 맛있어서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먹을 예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 봐도 좋긴 좋은데 너무 맛있으면 내가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견과류도 너무 먹으면 엄청 살찌죠. 그러니까 내가 딱 컷할 수 있게끔 내가 정해진 양을 놓고 먹는 게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결국 뱃살을 빼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의 팁을 드렸지만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지런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란 얘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어린 이 순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만들다 보면요. 그것이 이제 평생 가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자신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나쁜 것은 줄이고 좋은 것은 늘려가면서 제가 드린 팁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서 결국 뱃살 빼는데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운동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제가 우측 상단에 뱃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영상들 또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